팔이 불편하신 분들,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내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스윙이 너무 빳빳하신 분, 이게 순차적으로 분절이 되지 않으면 올바르게 힘이 작용될 수 없다. 이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요, 뻗대서 치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사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팔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런 견관절, 주관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절에 붙어 있는 이런 이 덩어리들,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분절이라고 그래요. 여기 교정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막 뻗대서 팔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어떤 분절을 순차적으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손목 연습 많이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분절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손목에 대한 어떤 분절을 라켓 헤드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런 동작들. 그리고 이제 스윙을 할 때는 이제 또 이제 팔꿈치까지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팔꿈치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분절을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팔꿈치, 손, 라켓, 헤드 이렇게 이제 스윙을 또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여기가 순차적으로 스윙이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순차적으로 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가장 작은 분절이죠. 손. 손에서 이 분절을 여기까지 전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손과 라켓 헤드를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자세는 잡고 스윙은 막 하시는데 결국엔 이 손에 대한 어떤 분절을 라켓까지 잘 전이를 시키지 못해서 따로따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스윙하는 분들이 우리 동호인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손과 라켓 헤드 이걸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팔이 좀 불편하고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난타를 치시더라도 이렇게 손목만 가볍게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을 다 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게 치지 않으시고 가볍게 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톡 이렇게 손만 가지고 이 손에 대한 분절을 사용하는 거죠. 라켓 헤드까지. 근데 이게 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영역을 좀 넓히셔도 돼요. 팔꿈치까지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제가 지금 팔꿈치와 손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꿈치랑 같이 이런 식으로. 근데 오버헤드스로 하더라도 이렇게 팔꿈치랑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러분들이 클리어를 쳐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깨까지 사용해도 되겠죠. 어깨 여기까지 사용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분절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어깨, 팔꿈치, 손, 라켓 헤드까지 순차적으로 우리가 힘을 전이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깨까지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어깨까지 그죠?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어깨랑 팔꿈치는 잘 순차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잘 이 분절점을 잘 이용하는 거죠. 따로따로 이용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지막 순간에 손과 라켓 헤드 여기가 특히 손이죠. 여기에서 어떤 이 분절을 잘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랑 팔꿈치는 잘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손과 라켓 헤드가 따로 움직이지 않고 같이 움직인다.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스윙에 대한 가속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또 어깨 힘이 들어가게 돼요. 내가 스윙이 불편하고 뻣뻣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가장 작은 동작부터 손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 분절점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볍게 그다음 팔꿈치까지 이용해서 그다음 어깨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어깨까지 이용해서 톡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제가 지금 수행하는 것들도 다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게 되면 분절되는 힘을 라켓 헤드, 그 다음에 셔틀콕까지 전이시켜서 힘을 사용하려면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손이죠, 손. 마지막 순간 손 라켓 헤드. 여기에서부터 가장 먼 거리에서부터 힘을 끌어와야 돼요. 가장 먼 거리에서부터 손보다 먼 팔꿈치, 팔꿈치보다 먼 어깨.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상체죠, 상체. 상체. 더 큰 힘을 쓰기 위해서 상체.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죠. 상체 리드한다. 왼팔을 리드한다. 상체, 왼팔을 리드해서 상체에서부터 분절시켜서 어깨까지 전이시키는 거예요. 상체, 어깨, 다시 팔꿈치, 손, 라켓, 헤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상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상체까지 되면 제가 또 교육할 때 강조하는 거죠. 또 어디를 리드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하죠? 하체죠, 하체. 이렇게 하체를 리드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좀 더 텐션을 높여서 마지막 발에서 또 하체를 리드해서 상체까지 전이시키고 또 팔로 이제 스윙을 전달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손에서부터 가장 먼 거리에서부터 이렇게 전달하면 우리가 이제 파워풀하게 원리에 맞게 스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분절되는 동작들이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보시면 지금은 어떤가요? 순차적으로 이용이 됐나요? 순차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용이 안 됐어요. 이렇게 이게 순차적으로 이 분절이 되지 않으면 올바르게 힘이 작용될 수 없다. 이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실 배드민턴에서 이 스매시 동작에서 이 힘을 사용하는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오면 이 그립 잡는 거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브를 연습시키는데 큰 스윙들에 드라이브를 연습시키죠. 포인트 스윙 마찬가지. 포인트 스윙에서 이 팔꿈치를 이용하는 딱 요 관절, 이 주관절까지 이용하는 제가 드라이브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순차적으로 이 분절점을 활용해서 스윙하는 연습을 가르칩니다. 타점이 앞에 있는 작은 드라이브도 가르치지 않고 큰 스윙, 더 큰 스윙, 이 오버디 스트로크를 또 처음에 입문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포인트 이 분절점을 굉장히 작게 해서 여기서부터 손목을 연습해야지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은 초보분들 그립이 굉장히 많이 이탈해서 이 라켓 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립을 굉장히 많이 돌려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립에 대한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육할 때 요 사이드암 스트로크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헤드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어깨에서부터 요 분절점을 활용해서 라켓 헤드까지 만들기가 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넓혀도 스윙이 불편하신 분들은 팔꿈치 아니면 손 요 위치에서부터 근데 그립이 너무 불안한 분들은 웬만하면 요 축을 열어서 사이드 암 스트로크로 스윙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립이 너무 불안정한 분들이 여기서부터 연습하시면 그립에 대한 완성도가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립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잘 잡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순차적으로 손에서부터 분절시켜서 라켓 헤드까지 이렇게 가볍게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가볍게 툭 이런 식으로 툭툭 그 다음에 팔꿈치 그리고 나서 이제 어깨까지 요게 되면 이제 상체까지 상체에서부터 분절점을 만들어서 상체, 어깨, 팔꿈치, 손, 라켓 헤드, 셔틀콕. 그렇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체. 그렇지.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하체까지도 조금 좀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분절점을 갖고 순차적으로 사용이 된다. 자, 몸을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또는 상체, 어깨 잘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손과 라켓 헤드가 또 요 분절이 여기까지 잘 전이 되지 않으면 같이 사용되면 또 안 되겠죠. 분절, 또 어깨부터 분절 이런 분절점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스윙을 강하게 던지고 강하게
뿌리고 이런 연습을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천천히 하니까 이게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이런 분절되는 동작이 이런 동작들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분절점이 잘 되시는 분들은 강하고 빠르게 이제 스윙을 하시면 이 팔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유연해지게 돼요. 하지만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제가 스윙을 빠르게 해볼게요. 아주 미세하게 순차적으로 분절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세게 치지 마시고 가볍게 쳐도 되니까 좀 과하게,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좀 연습하셔도 괜찮다. 이게 분절이 되지 않고 같이 통으로 같이 움직인다거나 그런 동작은 절대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순차적으로 작은 동작부터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점차 팔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 다음에 상체까지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하체까지 사용해 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